화산섬인 제주는요, 섬의 상징인 이 한라산이 섬 중앙에 떡하니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한라산을 둘러싸인 이 제주는 아 수많은 오름과 용암, 동굴, 곶자발, 습지, 이 계곡 등을 탄생시킨 이게 모태이기도 하면서 제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기행 길은 한라산의 물줄기를 따라서 한번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름에는 물 좋은 계곡을 찾아 산을 많이 찾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말처럼 높은 산은 깊고 좋은 계곡을 품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도 울창한 원시림이 메우고진 아름다운 계곡과 숲을 품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계곡물에 한계가 돈다고 알려진 이 돈내코 계곡은요, 오랜 옛날부터 제주 사람들의 여름 피서지였습니다. 한라산 계곡은 그 물줄기를 따라 수많은 생명들이 숨을 틔우는 생명의 정원이기도 하지요. 자, 오늘 테마기행 길은 저 높이 솟은 한라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따라 몸도 마음도 시원해지는 계곡 여행을 함께 떠나봅니다. 오늘도 제주 첫 번째 여행지가 아, 한라산 물줄기를 따라서 계곡 여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숲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실 분 계신데 어디서 아까 날 기다린다고 그러시던데 혹시 저분이신 모양인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또 저 때문에 기다리고 계셨죠? 반갑습니다. 아이고, 최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여기는 서귀포 돈내코 원앙폭포론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돈내코? 예, 돈내코 원앙폭포. 돈내코라는 건 또? 네, 돈내코는 이제 제주에서 예. 이제 제주어로 이렇게 하는데 돼지 돈자에. 아, 돼지 돈자에. 예, 천내자. 그 다음에 입구 코자 이렇게 해서 이 한라산에 멧돼지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라산에 멧돼지들이 물을 먹으러 이곳에 와서 이제 물을 먹고 했던 입구라에서 돈내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물 네. 먹던 곳의 입구다. 예, 입구. 예. 멧돼지들이. 예, 예, 아, 그렇습니다. 그게 이름이 돈내코. 그래서 돈내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재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주에는 참 재밌는 말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말들도 많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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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최고봉 한라산 남벽 일대서부터 힘차게 내달려온 영철의 물줄기가 이곳 돈내코 계곡과 이어집니다. 계곡 양옆으로는요, 난대 상록수림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지요. 계곡 주변으로 깊게 물이 개어있는 못들도 군데군데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중 여름철 물놀이 장소로 인기가 있다는 원앙폭포를 찾았습니다. 이야! 이게 원앙폭포? 그렇습니다. 이게 원앙폭포입니다. 와, 이야. 아주 그 천년님이 쌓여있는 네. 이 원앙폭포는 아주 장관입니다. 아주 와. 물도 일급수로 이렇게 좋습니다. 이야. 그래, 여기 아, 이 깊 색깔을 보니까 네. 아주 깊게 생겼어요, 여기 중간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 폭포에 물이 흐르는 이제 그 물줄기는 저 한라산. 한라산에 예. 들어오는 거예요? 네, 한라산 그 남벽에서 흘러서 예. 그 산 버들레라고 내가 있습니다. 예. 그 버들레를 넘어서 이곳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이 발원지군요. 네, 그러니까 한라산 물입니다. 한라산이 출발해서 예. 한 곳을 들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폭포가 원앙폭포. 예, 그래서 이게 아주 물도 아주 깨끗하고 아, 좋네요. 네, 아주 그 1년 내내 예. 뭐 그 물소리가 끝이지 않는 이런 폭포가 되겠습니다. 이 원앙폭포가 이름이 너무 예뻐요. 그렇습니다. 이 원앙폭포는 네. 이제 그 겨울 되면은 원앙이들이 이제 이쪽에 와서 겨울살이를 합니다. 오, 원앙들이? 예, 여기 와서. 비가 내린 다음 날의 원앙폭포는 더욱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냈습니다. 폭포의 이름처럼 이 두 줄기의 폭포수가요, 마치 한 쌍의 원앙처럼 시원스럽게 쏟아져 내리는데요. 깨끗한 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까지 시원해집니다. 예로부터 원앙폭포는요, 물맞이 장소로도 유명했는데요.
제주에서는 매년 음력 7월 보름 백중날 이 폭포수에 물을 맞으면 모든 신경통이 싹 사라진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저기 다른 폭포보다 이 폭포가 더 그렇죠. 난 이 폭포가 더 나은데 아름답고 아주 저 주변이 이게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넓고 아주 여기는 뭐 아주 천연적인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 나는 원암 폭포가 요만한 줄 알았어. 그렇습니까? 적은 줄 알았는데 아 이건 뭐 대단한데요. 네. 우리나라 이런 폭포가 어디 있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물 색깔이 너무 좋아요. 예예. 예. 어? 이거 깜짝 놀라겠네. 현무암지대인 제주도는 물 빠짐이 좋아서 하천이 발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계곡은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르는 건천들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돈내코 계곡은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제주에 몇 안 되는 계곡이라고 합니다. 또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속해 있어서 상업시설도 들어서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청정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어? 보시다시피 수영 피서? 어? 와, 근데 여기 뭐 물속에 뭐가 있어요? 아예 없어요. 없어? 가족들 제법 투자 끝내줍니다. 아, 물이 차죠? 아, 물도 깨끗한 것 같아. 여기 자주 오셔? 아니요, 제주 사람 아니에요. 아, 그 한 번 처음 오셨어? 처음이야? 와, 여기 무슨 폭포인지 알지요? 원앙 폭포. 가족들 함께 오시고? 아니요, 친구랑 갔죠. 아, 친구하고? 오. 예. 와. 이야. 야, 제대로. 아주 제대로 비서하신다니까. 이게 비서지, 이게 뭐. 바다 갈 필요 없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그거 이게 비서 아니야. 아. 아주 춥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뭐 날씨가 좋으니까. 아, 이분이 또 친구시구나. 와, 아주 깔키까지 가지고 들어가네. 와, 야, 차죠? 엄청 찰 것 같아. 이야, 아이고, 얼마나 시원해. 아유, 에어컨이 따로 없어요, 에어컨이. 한번 수경 좀 쓰셔봐. 여기서 봐. 야, 이거 뭐 이렇게 갖추고 들어가기 힘든데, 야 수경까지 다 챙겼잖아 그냥 모든 장비를 오리발까지. 와, 와 저렇게 오리발이 있으니까 그냥. 와, 이거 제대로인데 수영. 그리고. 피서를 뭐 다른 데 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 한도위에. 이제 저 밑에 이제 폭포 물 속에 내리는 데는 이제 그 7월 15일 날 백중날에는요. 사람들 거기를 타지 않으면 어떻게 난리 납니다. 아, 백중날에? 예. 그저 물 맞으려고? 예. 와. 1년을 기다려서 맞기 때문에 새벽이들 와도 가득 사람들이 차갑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을 여기서 백종날이니까. 네네네. 시원해요? 시원해? 어. 와, 제대로나 제대로야. 아무 다른 데 비서 갈 필요 없지 뭐 여기가 딱 들어가서 오늘 이번에 제대로 비서했어. 예. 장비를 가져오셨어? 네, 가지고 왔어요. 아까 보니까 그 친구 보러 같이 오셨다 그러네. 네. 근데 여기 뭐 물고기 좀 잡았어요? 아니, 물고기 없어요. 그냥 물고기 잡으러 온 거나, 이제? 네. 그냥 피서 온 거니까. 네. 근데 친구분도 여기 처음이에요? 네, 여기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아, 어디? 서울에서? 아, 저 거제도에 있었어요. 거제? 네. 이제, 물론 바다가 서로 다르지만은, 이 제주바다. 여기 이게 한라산이 내려오는 물이래요. 네. 발원지가 한라산인데. 물을 어때요? 수영해 보니까 아, 물 깨끗하고 좋네요. 좋죠. 네. 예, 여기는 아주 이 모든 게 이 자연음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오염되지 않는 곳에 보니까. 네. 하여튼 여 피서 다루시고. 네. 한라산에서 흘러내리는 차갑고 맑은 계곡물을 실컷 만끽하고 이번엔 나비들이 물을 마신다는 샘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는 뭐 석주명 나비길이라고 하는데 여긴 뭐예요? 나비샘. 그 나비 박사 석주명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네. 이쪽으로 해서 그 나비 그 길을 이 주변에 있는 이제 그 마을 분들이라고 이제 그 조성을 했어요. 나비샘은 어디예요? 나비샘 바로 그럼 여기. 그럼 울창한 천연림으로 둘러싸인 돈네코 계곡 일대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나비 박사로 알려진 이 석주명 선생이 일제 강점기 당시 이 지역에서 나비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저게 돈네코 다리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리, 돈네코 다리. 이 다리가 아주 오래된 다리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나비샘이죠, 이거. 돈네코 다리 밑에 나비샘. 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게 생긴 거예요, 나비샘이? 예. 여기는 이제 그 아까 이제 했던 그 이 원앙 폭포에서 내린 물줄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나비들이 이제 그 요곳에 와가지고 이런 작은 바위 위에들 앉아서 날개를 접고 물을 먹고 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 석주명 선생님이 이제 자주 본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가 이 나비들이 이 지역에 나비들이 와서 물을 먹는 곳이구나. 그래서 나비샘이라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고 또한 이제 그 여기는 이제 물이 얕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름철에는 저 위에도 이제 어린애들이 이제 물량을 치고 이제 물놀이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어린애들이 물놀이를 하는 곳으로도 또 많이 이제 여름에 이렇게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나비샘이라는 게 석주명 선생이 지나가다가 예. 나비들이 물 먹고 나비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네. 여기가 나비샘으로 이렇게 지어졌군요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석주명 선생님 활동지가 바로 이쪽 이 근처에서 모든 이제 나무들 조사라든지 연구하고 예. 예. 이렇게 했던 그 그분이 활동 지역입니다 이게 같은 거. 석주명 선생 원래 나비 박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생물학자이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에서 몇 해 전부터 돈네코 계곡 원앙 축제를 열어 계곡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마을에 석주명 선생 동상도 세우고 돈네코 계곡과 숲, 오름과 마을을 잇는 석주명 나비길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거 나비 모형에 이렇게 이게 통 좀 뭐야 이게 통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인데요. 그죠? 나비. 얼마나 나비를 사랑하셨으면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싹 그냥 여기다가 형상화 시켰네요. 네, 석주명 선생님 하면은 아마 나비 박사로 하면은 모든 분들이 알 정도로 네. 이 나비에 대한 또 곤충에 대한 사랑이 많았던 분입니다. 저 나비도 사랑했지만은 제주도 엄청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모든 여기서 작업도 하시고 책도 출간하시고. 네. 제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나비 박사 석주명 선생. 당시 선생의 연구소가 인근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그 1943년도부터 1945년까지 그 나비 박사 석주명 선생님께서 아. 여기서 이제 제주도 그 이제 그 연구소장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연구도 했고 여기서 이제 그 업무를 받던 그 장소입니다. 석주명 선생은 옛 경성제국대학 생학연구소 제주도 시험장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제주 곳곳을 탑사하며 나비뿐만 아니라 자연과 방언, 인문 분야를 아우르는 학문을 연구하며 책도 남겼는데요. 제주학 연구의 기초를 세우는 데 공헌한 석주명 선생의 업적을 높이 평가해서 올 6월에 그 이 건물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는구만요. 여기서 그럼 몇십 년 동안 일을 하셨나? 그분은 만 2년간 했지만은 이제 그 제주 총서 6집을 발간했고 그분의 저서 중에 6집 중에 제주 방언집이나 또 곤충집은 후학자들한테 아주 그 좋은 자료로 평가받고 예. 있습니다. 이번에는 늘 푸른 녹음이 우거진 돈네코 계곡 자락에 자리한 수목원으로 향했습니다. 30여 년간 이 수목원을 가까운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회장님은 아주 건강하세요. 모습 보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목소리가 쩌렁쩌렁 그냥 젊은 사람 목소리잖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꽃들이 많고 참 조성을 잘했네요. 수국 같은 것도 그렇고 요거 조성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근 30년 가깝습니다. 아, 이거 갖고 싶은데? 예. 아유야. 오래 걸렸죠. 오래 걸리셨네. 그럼 맨 처음부터 이렇게 됐나요? 아니죠. 그 아니었죠? 아, 뭐,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뭐 그냥 산이었죠. 산이었고. 어. 그걸 이제 개발하신 거네. 하나하나씩 심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야. 이 수목원에는요, 다양하고 희귀한 식물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계절마다 형형색색의 꽃을 심어 꽃축제도 열린다고 하네요. 이곳의 매력은 돌 하나, 흙 하나도 외부에서 들이지 않고 자연 그대로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한라산 노루들도 채집인양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이런 걸 내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나이가 60이 지나서 예. 따뜻한데 어울지 않는 데 가서 집 지어, 조그만 집 지었고 예. 살아야 되겠다. 둘이 우리 마음을 하고 둘이 예. 그렇게 합의됐죠. 아, 네. 그래서 여기 살러 왔어요. 왔다가 네. 안착한 거예요, 이렇게. 아, 예. 그래서 오셨다가 어디가 좋은가 하고 오셨다가 여기서 정착을 하셨구나. 그렇죠. 정착하신 지 벌써 30년이시네. 예. 이야. 그러니까 근무하신지 저 이러 발전소 근무하신지 한 30년. 여기에서 정착하신지 30년. 네. 아. 하지만 내 나이가 9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 귀뜸 들어요. 귀뜸이 들었어요. 예. 회장님 연세가 그렇게 되셨다고 그래서 아,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뵙고요. 그렇게 연세를 이제 안 못 느꼈어요. 왜? 목소리가 좋고 꽝꽝꽝 울리면 이게 나이가 젊고 건강한 분들이거든요. 대학 졸업 후에 발전소에 근무했던 이다루 회장은 직접 환경 설비를 만들어 국내 환경 기계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결혼 후에 30년이 지나 뒤늦게 제주로 신혼여행 왔다가 제주도에 푹 빠지게 됐다는데요. 은퇴 후에 지낼 작은 집을 짓고 싶어서 땅을 사고 나무를 심은 것이 수목원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나무가 똑같아. 부부송이에요? 부부송이죠. 부부소나무. 예. 자, 아들까지. 자, 저 옆에 있는 건 아들이고. 부부 아들. 아주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들 잘생기고. 예. 부부가 아주 멋있고. 예. 아, 그러시군요. 예. 이게 처음 이거 만드실 때. 네. 이거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렇죠. 어? 예,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야, 있는 그대로. 그때는 이 근처가 여기 이 잔디밭 뭐였어요, 여기는요? 이게 뭐 그냥 잡초에다가 잡초. 그 요런 조그만 나무들이 많았죠. 수없이. 예. 그걸 다 정리했죠. 다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예. 참 대단하시네, 회장님. 예. 여기 오셔 가지고 뭘 바라보고 어떻게 하고 놀다 갔으면 좋겠어요. 회장님 생각 있을 거 아니야.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연을 가슴에 넣고 가면 돼요. 아, 자연을 가슴에 넣고 가면 된다. 예. 그게 모든 하고 싶은 말씀이 모두 함축됐군요. 자연을 모두 가슴에 안고 가라.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그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예. 가슴에 안고 가라. 아주 좋은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예.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아, 제주도 대표적인 멍게 비빔밥하고 야. 성게 미역국입니다. 이 성게가 조금 안으로 들어갔네요, 이게. 역시 성게 국이 맛은 있어. 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뭐 네, 밥을 넣으시고요. 아, 이거는 비벼야 되는 거예요? 네, 비빔장은 또 따로 만든 거니까 예. 같이 넣어서 비비시면 돼요. 근데 이걸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예, 제가 만든 겁니다. 지금 원래 한식 전공이에요? 아니요, 전 태국 음식 전공인데 이제 요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예. 뭐 뷔페 이것저것 다 하게 됐어요.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20년이나? 예, 예. 여기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저기 주방장님이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이 뭐예요? 저는 뭐 지금 저희가 한 6가지 음식을 하는데요. 예, 멍게하고 멍게. 뭐 돈가스도 괜찮고요. 돈가스 손님도 좋아하시고. 예. 어떤 음식을 제일 많이 선호해요, 손님들 오시면? 손님들은 요즘에 옛날에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국물 있는 거 아니면 비빔밥이랬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돈가스도 좋아하시고 네. 지금은 뭐 다양한 것 같아요. 다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예. 요거는 그건 흑돼지 수육이에요. 예. 요건 곧장 찍어 먹어야겠네. 예. 그 삼장, 된장? 예, 삼장. 예. 예. 맛있네요. 요즘 외국을 못 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난 비행기 안에서 먹어봤던 그 아주 비빔밥 맛이 내 LA 미국 갈 때 한국 네. 맛있게 한번 먹었어요. 그 비행기 안에서 먹으면요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옆에서 먹는 거 보면 따서 먹고 싶고 그러더라고. 그 후로 이제 이렇게 해삼 비빔밥 같은 거 잘 먹질 못하잖아요. 예, 예. 여기 와서 이렇게 먹게 됐어요. 제가 뭐 그 중동 그 유럽 일본 뭐 이런 데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제주도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아주 좀 예. 아 세계 각국을 누볐구나. 어디 가서 여러 군데 갔죠. 유럽도 갔다 오고. 예, 유럽도 독일 뭐 프랑스에도 있었고요. 두바이부터 해가지고. 아, 예. 세계를 뚫었구나. 예, 예, 예. 그럼 그 세계 음식들 다 할 수 있겠네 뭐든. 예, 뭐 제가 제일 못하는 거는 한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야. 하고 있어. 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멍게 비빔밥에 성게국을 먹었는데요. 역시 성게는 제주께 최고야. 물론 도에 서울에서도 성게국 하는 데 있어. 근데 이거는 성게나 이 멍게는 그냥 여기 바로 앞에 바다예요. 바다에서 직접 가져가서 지금 만든 거라서 그렇게 맛이 막 다르죠. 네, 아주 훌륭합니다. 저는 지금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 그냥 음식이 맛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예. 본래 그 계곡에는 겨울에 꽃을 피운다는 한란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제주 한란의 청아한 향기를 따라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주먹으로 하는 게 낫겠는지? 이야, 진짜 명품 한란. 이건 뭐 한 영상이니까. 네, 이건 사진입니다. 이제 예, 명명돼 있는 제주 한란을 이제 명명해 가지고 그걸 이제 사진으로 이제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 이게 한란이 찬찬 한자죠, 그죠? 예, 찬 한란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에 꽃을 핀다고 해가지고 출란과 다르게 예. 겨울에 꽃을 핀다고 해서 겨울에 피는 난. 난. 아. 예, 한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란이다. 예. 또 이거 특히 천연기념물이다. 예, 천연기념물로 이제 제주 한란이 지정되어 있고, 예. 그리고 자생지도도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아, 자생지도 천연기념물로 예. 지정되어 있고. 도 전체로 이제 제주 한란도 지정돼가지고. 제주 한란도 예. 지정되어 있고. 예, 도에 이제 반출이 그래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반출하면 안 되고. 예. 만약 반출한다면 감옥 간다. 예, 지금. 예. 일제 강점기 때는 한란 한 초기 쌀 500가마의 값에 거래되었다고 할 정도로 제주 한란은 옛날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한라산 계곡이 키운 귀한 보물입니다. 전시관 바깥에 자리한 온실에서는 배양을 시킨 한란들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오리지널 한란이에요? 아니면 배양한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자생지를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저희가 온실을 만들어 가지고 예, 배양된 이제 한란들을 이제 좀 구성을 해 가지고 관람객들이 이제 상시 보실 수 있게 만든 이제 배양된 한란들을 이제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럼 오리지널하고 예. 그 이 배양란하고는 같아요? 그럼 모양이? 예, 모양이 같습니다. 거의? 예, 거의 비슷하고 뭐 꽃이 피어가지고 꽃을 형태나 뭐 그런 거에 이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거의 이제 야생이나 이제 여기 배양된 한란이나는 똑같 유전자로서는 이제 똑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꽃 냄새 같은 것도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야생에 있는 게 아무래도 향기나 이제 청향이라고 하는 이제 향기들이 이제 멀리 퍼지고 강합니다. 일반인들은 여기 요걸 또 이제 난이냐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요건 이제 맹문동입니다. 오, 예, 전혀 난초과가 다른 이제 맹문동인데 난 그래서 저건 좀 잘 풀처럼 생겼다 하고 보는 거예요. 아, 맹문동. 네.
맹문동이구나. 이것만 그럼 저 한라인. 예, 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좀 인위적인 저 장소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이제 설명해드리려고 좀 비교 차원에서도. 비교 차원에서. 예. 맹문동하고 난하고 네. 이런 모습입니다. 네. 아, 그런 걸 좀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아, 이렇게 맹문동도 거기다가 서식했었구나. 돈레코 계곡은 한란이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한란의 실제 자생지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힐링 산책 코스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이곳은 실시간으로 CCTV가 촬영 중이고 반드시 지정 탐방 코스로만 관람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 보니까 번호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색깔도 다르고. 어, 색깔 다른 것도 이것도 무슨 뭐 5A, 30 이런 건 또 노란 게 아니라서 다른 품종인가? 이건 뭐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파란색이랑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한란 제외한 이제 출란이나 뭐 새우란 다른 난들이 이제 있던 예 다른 난들을 이제 개체들을 이제 저 식별표를 해놨고요. 한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그 각각 구역마다 개체 넘버 이제 숫자를 매겨가지고 예. 개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예 하나가 뭐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죽었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추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꽃이 나오면 겨울에 나오는 건데 예. 그 냄새를 맡으려면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 있어도 저 이제 워낙에 이제 야생이다 보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그 한란향을 여기서도 직접 맡을 수 있습니다. 아, 예. 그 향내가 이렇게 퍼지는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야, 대단하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이제 개체별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겨울에 와가지고 모니터링 할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네. 힐링되고 있습니다. 예. 힐링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네,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바람만 봐도. 한란이 멸종 위기를 맞게 된 거는 과거에 사람들이 한란을 아무 생각 없이 파가거나 겨울철 먹이를 구하러 온 야생 동물에 의해서 상당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보호하고 있으니 참 다행이지요. 귀한 한란을 찾아보며 산책하는 여유로움은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야생란이, 한란이 왜 여기서만 이렇게 잘 자라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 한란이 그 습도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 한라산에서부터 여기 내려오는 이제 지류 그 영천 이제 돈내골 포함해가지고 영천에서 항상 물이 흐르다 보니까 여기가 항상 습도가 높습니다. 예, 습도가 높고 제도 특성상 토양 특성상 물 빠짐이 항상 좋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군락을 되게 이루게 되고 여기 보니까 엄청 많거든요. 그럼 개체 수가 얼마나 돼요, 이거는? 저희가 여기 자생지 보호구역,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저희가 4,722개체로 지금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그 여기 야생이? 예. 와, 꽤 많다야. 처음에 여기 지정 당시에는 한 50개체밖에 없다가 예. 저희가 그 보호책이랑 저희 CCTV 하다 보니까 이제 보호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4천 개체까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의 물줄기는 계곡을 따라 바다로 향합니다. 병풍처럼 둘러쳐진 기암 계석과 소나무가 어우러져 신비롭고 독특한 물빛을 만들어내는 이곳은 세석각이라는 곳입니다. 세석각. 한라산의 담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지요. 세석각에서 바다로 이어진 하효 해변은 검은 모래와 몽돌이 인상적인데요. 한라산의 현무암 조각들이 계곡을 따라 하류로 떠내려와서 이색적인 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전의 세속각은 기우제를 지내는 신성한 땅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돌을 던지거나 물놀이를 하지 못하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배를 띄워 사람들이 유유자적 뱃놀이를 즐기는 곳으로 유명해졌지요. 저는 오래전부터 제주를 다녔습니다만 이 세속각이라는 곳은 또
처음 와봤어요. 예. 어, 왜 남들은 왜 여길 나한테 안내를 안 해줬죠? 그리고 그게 이상하네요. 지금 세숫각은 사실은 예. 에, 알려진 지가 한 1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가 그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은 곳입니다. 예, 무슨 특징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이 쇠소각의 지명 유래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효돈 마을이 원래 그 소가 누워 있는 지형이라 그래서 쇠둔이라고 그랬습니다. 쇠둔. 제주도에서는 소를 쇠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쇠둔에 있는 연못. 그래서 쇠소입니다. 그리고 깍이란 말은 제주도에서는 끝머리, 가장자리 이런 말이에요. 육지에서는 하구라고 그럽니다만. 예. 그래서 합성어가 쇠소각입니다. 아, 쇠소각. 제주도에서는 예. 학급에서 공부를 꼴찌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는 꼴찌다 안 하고 너는 깍등이다 그래요. 1등, 2등, 3등 깍등. 아 깍등. 예, 운동할 운동이 할 때도 꼴찌로 들어오는데 너는 깍등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렇습니다. 아 재밌네요. 그 예, 그리고 이 쇠소각이 그 이 신비스러운 것 같으면은 예, 우선 첫째로 이제 그 여기가 그 저기 지금 보이시는 그 저 시작점입니다. 저기 네, 저기가 예, 한발레산 시작점. 아니 효돈 여기에 그 쇠소각이 시작점입니다. 아, 쇠소각 시작점. 예, 그래서 그 바로 저 연결된 하천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효돈천입니다. 네, 효돈천. 예, 그래서 네. 끝자락에 자리했는데 네. 여기가 그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 안 되는 연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연못 중에 몇 개라고 그럴 수 있는데 지난 2011년도에는 이제 국가지정 명승지로 이제 그 지정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으니까 한 10여 년밖에 안 됐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계곡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 식생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효돈천과 쇠소각도 난대림 식생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보물 중에 보물이지요. 한라산 남벽에서부터 힘차게 내달려온 물줄기는 마침내 바다로 흘러흘러 긴 여행을 끝냅니다. 이번에는 서귀포의 반대편인 한라산 북벽에서 시작된 물줄기를 따라 내려오는 계곡을 찾아갔습니다. 맑은 오카리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제주시에 위치한 방선문 계곡입니다. 제주의 숨은 비경으로 손꼽히는 이곳으로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인 한천 중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제주로 부임한 관리와 선비 문인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이자 쉼터였습니다. 신선이 사는 영산, 한라산으로 오르는 신들의 문이 있다고 해서 방선문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아주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소리가 너무 신비스러운데. 나는 일반적으로 홀에서만 많이 들어봤는데 마이크를 네. 통해서 듣는 소리, 네. 스피커를 듣는 소리인데 근데 여기는 자연에서 그냥 네. 울려 퍼지니까 야 이건 무슨 신선해. 이게 방문, 여기가 방선문 아니에요. 네네. 그 신선들이 올라가는 문이라고. 네네. 어? 한라산으로 올라가는 문인데 거기서 부는 소리 같아서 야 신선의 소리, 신비스러운 소리, 새 소리 같기도 하고. 아, 인도 아까 제목이 뭐예요? 연주 제목이? 노래? 연주했던 방금 연주했던 곡이 해피워킹이라고. 해피워킹? 네네. 어. 제가 이제 직접 작곡을 한 곡입니다. 아, 작곡하셨어요? 네네. 와, 난 무슨 일국곡인 줄 알았어요. 어. 아주 재능이 뛰어나시구나. 어. 감사합니다. 몇 년 되셨어, 보신 이제? 저 17년 정도 됐습니다. 아이고, 아주 네. 고참이십니다. 오래되셨네요. 어, 이게 불기 심, 이게 하모니카 같이 들 날, 이게, 이, 어떻게, 숨은 어떻게 쉬나요? 네, 숨은 이제 날숨만으로. 불기만? 네네. 호흡을 들이마시고, 네. 날숨으로 해서, 예. 예, 맞습니다. 이 해바람 아니에요? 해바람하고 좀 비슷하네요. 해바람도 좀 받기만 하거든, 날. 네네네. 아, 네, 잘... 와, 근데 이 소리를, 근데 이 악기를 직접 만드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저희가 제가 이 악기를 직접 만들고 한 17년 정도 제작을 한지 17년 정도 됐습니다. 그 재료가 뭐예요? 만드는 나무에? 완전 흙으로 만들죠. 100% 흙. 흙으로? 예, 이렇게 해서 고운 흙을 이렇게 골라서. 그 고운 흙을? 예, 예. 아무 흙으로는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약간 밀착력이 좋은 밀도가 아. 예,
좀 좋은 흙을 골라서. 그럼 한라산 흙이겠네. 예, 그래서 한라산 이제 그 제주 황토 흙도 약간 섞이고요. 황토도 섞이고. 예, 철분이 많기 때문에 제주 흙을 약간 반반씩 섞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떠세요? 이 방송문 와서 계곡에서 부시니까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소금이 어떠세요? 예, 제가 지금 이 해피워킹이라는 곡을 이 제주도의 오름을 오르면서 많이 이제 그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했던 곡인데 여기저기 많이 다녀서 연주를 해봤지만 여기 방선문에 와서 또 하니 굉장히 남다르고 그렇죠. 어떤 이제 그 신선들의 길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방선문 계곡 탐방을 함께할 마을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고조부가 조선시대 최익현 선생의 방선문 탐방을 도왔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가 그 원래 이 오라동 사람들이나 인근에서는 들렁기라 그러는 곳인데 들렁기 네. 그런데 들렁기가 뭐냐면은 들러진 괴라는 얘기입니다. 들러진 괴. 예. 그 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돌로 만들어진 그 자연 동굴을 괴라 그러는데 여기 들러진 괴. 들러진 괴. 예, 들러진 괴. 그래서 들렁기 그러는데 이조의 그 홍중직 목사가 이조 때 그 영조 때죠. 제주 목사로 와가지고 한문으로 표기한 것이 뜻과 그 말이 한문으로 표기한 게 등용구라고 처음 썼습니다. 등용구. 예, 등용구라에서 마예명을 써가지고 등용구라고. 등용구. 예. 그래서 방 그 신선이 찾아오는 곳. 방선문. 네. 예. 신선이 찾아오는 곳. 네. 노는 곳. 머무는 곳. 머무는 곳. 예. 아, 신선이 찾아와서 머무는 곳. 예, 그게 방선문이에요. 방선문. 어디서 놀아요? 신들. 저기 그 문 바로 그 노는 장소들이 있어요, 거기. 저기. 장소. 예. 저 아무도 궁전 유식했어요. 예전에는 방선문 계곡에 봄이 오면은 철쭉으로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 십경 중에 하나인 영구 춘화의 배경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꽃들이 만발하는 5월에 매년 방선문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신선이 내려오고 방문한 곳, 방문한 곳, 예, 방문한 머무는 곳, 머무는 곳, 예. 신선이. 그래 저기 가면은 환선대라고 있어요. 환선대. 네. 거기는 뭐냐면은 김영수 목사가 그걸 쓰고 그랬는데. 신선을 부르는 곳이 있어요. 환선대라고. 신선을 부른다. 예. 네. 거기 부르면은 저쪽에 우선대라고 있는데 우선대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 신선을 만나는 곳을 우선대. 만나는 곳. 예. 여기는 환선대는 신선을 부르는 곳. 부르는 곳. 예. 만나는 곳 부르는 곳.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예. 방선문 바위 곳곳에는 옛 문인과 명사들의 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시절에도 방선문의 절경은 선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흔적을 왜 남겼어요? 마예명을 왜 써놨을까? 누가 다녀갔다고 나중에 후세들이 알아달라는 걸까 뭐예요? 자기 흔적이죠. 자기가 내가 여기 나도 다녀갔다. 네. 그 후세들에게 나도 다녀갔다 자랑이죠. 자랑이죠. 예예. 예. 네, 그걸 남기는 거죠. 자기 족적을 남기는 거. 족적을 남기는 거. 예. 그리고 후세들한테. 여기 많이 없어진 마이명도 있어요. 네. 내가 들은 얘기지만은 이완용이 마이명이도 있었어요. 매국노. 매국노. 예, 매국노 이완용이 마이명이 있었는데 그 후에 문현서숙을 만든 이 응호 진홍 선생이 제자들하고 와서 그걸 다 파서 다 던져버렸어요. 아, 그 뽀개버렸군요. 네, 뽀개버렸어요. 그.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한 곳에 그 이렇게 그 마예명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네. 먼 옛날 한라산으로 오르는 길이 없을 때 많은 선인들은 이 방선문 계곡을 따라 한라산을 올랐다고 합니다. 이 험한 길을 걸으며 제주에서의 힘든 삶을 신선들처럼 유희를 즐기며 그들의 심정을 한 편의 시로 남아 달랬던 건 아니었을까요? 옛날 등산하던 사람이 옛날은 등산 노갑잖아요. 그러니까 한라산을 갈 때 냇가를 따라서 올라가면은 백록당까지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올라가면 백록당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신들의 계곡 방선문, 천연림 계곡의 아름다움을 문인의 마음으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드디어 계곡의 물줄기 마지막 종착지 제주시 바닷가에 다다랐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여름철 제주도민들이 자주 가는 횟집거리를 찾았는데요. 이곳에 오면 한치와 백숙을 꼭 맛봐야 한다는구만요. 한치와 백숙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제주 오면 이 맛을 안 보고 가면 섭섭하다고 그래서 일부러 그냥 물어물어까지 왔는데 무슨 연유가 있어요? 백숙하고 한치를 잘한다는 거 이유가 있나요? 네, 여기가 이제 용연 계곡이에요. 이게. 계곡이 있고 바다가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지형이라 가지고 이제 예전부터 이제 계곡에서 예전 사람들부터 이제 몸보신 하려고 이제 닭을 많이 삶아 먹잖아요. 네, 그 상태인데 여기 또 바다하고 만나다 보니까 요 바로 앞에서 한치를 많이 낚습니다. 아, 이 앞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제 한치를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요걸 음식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합쳐진 거죠. 네, 그래 가지고 이제 한치를 드시다가 보니까 옆에서 백숙을 드시니까 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구나. 예, 또 백숙 삶는 시간 동안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 시간에 이제 한치를 먼저 드시면 한치를 맞습니다. 드시면서 예. 백숙은 그 시간에 또 삶고 예예 예, 그렇죠. 아 그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딱 개발하셨네. 아 그럼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한번 자 제주 한치를 좋은 추상에 찍어서 끓이면 싸서 쌈장을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좀 맛을 좀 보겠습니다. 네. 야, 또 이렇게 먹어도 나름대로 맛있네요. 야, 이건 또 일품인데 요리가. 야. 여름철 별미 한치로 입맛을 돋궈주고 보양식 백숙으로 뱃속을 뜨끈하게 채워줍니다. 바로 이 맛에 제주 사람들이 매년 이곳을 찾아오나 봅니다. 아, 이게 또 대추와 전복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맛있는 거야, 이거. 한치와 백숙의 이 기막힌 맛의 조화가 계곡을 다니며 쌓였던 피로까지 싹 풀어주었습니다. 한라산 계곡 여행 드디어 종착지에 다다랐습니다. 용이 놀던 곳이라는 뜻의 용연 계곡인데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제주도 말로 예. 반갑수다라는 말은 예. 소가수다. 소가수다. 아, 오시절 흔한 소가수다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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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이제 오늘의 우리 테마 계행길 여기 마지막 종착. 아,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가 용연이라는 곳을 알고 왔는데 용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과 예. 또 바다에서 밀려오는 이 바닷물과 예. 그리고 만나는 곳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알고 왔구만. 용연 계곡은 한라산 백록당 북쪽에서 바로 내서 제주시 용담동 바다로 흘러가는 한천 하류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입니다. 옛날 여름에 달 밝은 밤이면은 풍류객들이 이곳에 배를 띄워 지연을 열고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겼다고 합니다. 매년 여름밤이면 용연 선상음악회도 열린다고 하네요. 선생님은 여기서 태어나셨죠? 예, 그렇죠. 제주도 예, 태생입니다. 태생이시죠. 예. 그 용연에 대해서 좀 훤히 잘 알고 계시겠네요. 예, 제가 어렸을 적부터 여기 용연에는 놀러도 자주 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더욱 의미 깊은 거는 지난 1999년부터 여기에서 용연 선상음악회라고 하는 그 새로운 아이템을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선상음악회는 배우에서? 배우에서. 아, 그래요? 그래서 제주 전통배인 태우 위에다가 예. 연주자가 올라타고 예. 그래서 노래를 하고 네. 그러면 저 둔덕에는 오케스트라가 딱 앉아서 와. 반주를 하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움직이면서 관객들은 예. 이 둔덕에 앉아서 여기서? 예. 배는 여기 있고? 배는 이래 도는 거죠, 이 용이 아, 여기 돌고. 직접 예, 노를 저으면서 옛날 그
전통 방식으로 그렇게 예, 용현 선상음악회를 예.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꾸준히 오래됐네요. 오래됐습니다. 그 역사가 오래됐어요. 예, 예. 그럼 거기에 매번 출연하셨다는 거래요? 거의 출연을 거의 했었습니다. 제가 기획도 하고 그래요? 출연도 하고 산천초모 송리피 관객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산천초목이라는 노래 제목인데 제주민요. 제주민요. 민요. 민요니까 그렇게 예. 아주 구성지게 참 잘하시네. 아, 네.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어디 방성문 계곡에 다녀오고 방성문 계곡 다녀오고 하여튼 네. 모든 그 백록담에서 내려오는 계곡 따라서 예. 계곡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여기 용현이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오늘 그 길이라는 주제하에 여행을 촬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이요? 예. 선물 무슨 선물? 아,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부채인데 제가 마침 와. 도행지 이성이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반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루어진다. 아, 이런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예. 이걸 선생님께 드리려고 어저께 밤에 예. 제가 직접 글을 써서 예. 이렇게 선생님께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도행지이성 이행이라. 네. 네. 길을 다니다 보면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예. 말 뜻입니다. 예.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시원합니까? 고맙습니다. 여름이면 사람들은 시원한 물을 찾아 계곡으로 떠납니다. 울창한 숲속에서 더위를 피하기에 계곡만큼 좋은 곳도 없지요. 인간에게 시원함과 즐거움을 주는 계곡은 많은 생물들도 품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생명이 움터다가 사라지고 다시 피어나고 태어나길 반복하며 수천 수만년 동안 자연의 생태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자연의 신비로움이 가득한 한라산 계곡 여행. 이제 다음 여름을 기약하며 짧은 여정을 마칠까 합니다. 한라산 돈네코에서 시작한 계곡 여행. 어느덧 한라산 물결의 종착역인 바다에까지 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제주 여행 잘 보셨나요?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 제주의 은혜스러운 이 풍광 속에서 또 멋진 힐링을 하고 돌아갑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